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를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암행어사 박문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박문수가 2인자의 난을 평정해 임금으로부터 영성군이라는 공신 칭호를 받고 또 부득이 2인자의 난에 가담했던 포로들을 풀어주고 구제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환호를 받았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박문수는 영조 4년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경상도 일대에서 백성들로부터 크게 인심을 얻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박문수는 언제나처럼 그곳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히 그는 양역의 폐단을 없애고자 애를 썼습니다. 양역이란 국가에서 백성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나 부역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양역은 양반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오직 힘없는 백성들에게만 의무적으로 거둬들였던 세금입니다. 그런데 각처의 수령 방백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함으로써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이와 함께 징병제도의 폐단도 혁파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시 공신들의 자제는 제외하고 가명에서 사사를 모집하는 징병제도의 폐해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박문수가 부당한 제도에 대해서 개혁을 단행하려 하자 기득권자들인 양반 세력들의 반발을 사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박문수는 여러 번 그들의 모함을 받았지만은 그때마다 그의 무고함이 밝혀졌고 그럼에도 이런 세력들의 모함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개혁을 하려는 사람 앞에 기득권자들의 반발과 모함이 뒤따르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박문수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진솔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문수의 이야기 외에 몇 가지 고전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경상도 관찰사 영조 4년 4월 박문수는 통정대부가 된 후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경상도 일대에서 크게 민심을 얻었기에 그에게 관찰사 임무가 부여되었다. 박문수는 부임한 그날부터 백성들의 고충을 세세히 살피고 억울하게 오게가친 자들과도 면담을 하고 방면하기도 했다. 박문수는 그동안 보고 겪었던 숱한 폐단을 개혁하고자 노력했다. 그 중에서도 양역의 폐단이 아주 심한 편이었다. 양역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양민을 대상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나 부역 등이다. 양반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양민들만 의무적으로 내는 세금이다. 박문수는 암행어사 시절에 지방의 수령 방백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양역을 빙자하여 가렴 주구하는 사례를 반드시 개혁시켜야 한다고 절실히 생각을 했다. 박문수는 또한 가명에서 사사로이 모집하는 징병의 폐단도 혁파시키기로 결심했다. 박문수는 지난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로 징병 문제, 세금 문제에 대해 강력히 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공신들의 후손들이 군무를 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평민과 같이 대하려고 했다. 못된 관리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노약자마저 강제로 모집한 후 면제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양역세를 물게 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다. 그것을 개혁하려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특권층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
그 무렵 박문수는 이러한 내용의 장계를 써서 임금께 올렸다. 전하, 이곳 영남 일대에는 양역으로 인해 시달림을 받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신의 몸소 가르는 바 무려 28,290여 명이 이릅니다. 신이 과감히 이 문제를 개혁시키고 있는데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그냥 못 본 채 방임한다면은 장차 크나큰 화근이 될 것이옵니다. 지금 난리가 그친 직후라서 국가의 재정이 매우 부족한 때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나라의 은혜를 많이 받는 기득권층들이 세금과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신은 지방 수령 방백들이 나라의 땅을 부당하게 소유하고 불법으로 그 소출을 가로채는 사례에 대해서도 그 폐단을 개혁시켜 전정 23,900여 교를 국가에 환수시켰습니다. 박문수는 지방의 권세가들이 불법으로 소유한 땅을 다시 7,600여 교로 찾아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임의로 가로챈 전지 2,170여 결, 그리고 백성들을 강제로 부역시켜 개간한 18,300여 결도 찾아 나라에 환수시켰다. 그러니 국가의 재정이 한결 튼튼하게 보충되었다. 일반 백성들은 박문수를 하늘처럼 떠받들었다. 그러나 불이익을 당한 지방의 권력자들은 연합 세력을 구축하여 박문수를 모함하고 해치려고 기회를 노렸다. 심지어는 서울의 세력과 줄을 잇대고 박문수를 제거 또는 파직시키고자 온갖 악랄한 수법을 동원했다. 그들은 온갖 유언별을 퍼뜨리고 집요하게 박문수를 해치려 들었다. 영조 4년 1728년 7월 박문수는 임금의 초청을 받고 회맹제에 참석하고자 모처럼 서울로 올라왔다. 회맹제는 국가의 난리를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신하들을 모아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왕은 경복궁 뒤편 신문문 밖 제전에 나아갔다. 목욕 재개한 후 7월 16일 사경초에 회맹단 아래로 옥보를 옮겼다. 제일 먼저 왕세자가 맞이하고 승지와 사관이 좌우에 입시하였다. 임금은 다시 대수대 위에 놓인 정결한 물에 다시 어수를 씻었다. 교위에 나아가 정중하게 북향 사비하였다. 계단 앞으로 단으로 천천히 올라가서 술잔을 세 번 올리고 다시 내려와 북쪽으로 향하여 오른쪽에 꿇어 앉았다. 그때 승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혈반을 두 손으로 왕에게 바친다. 혈반에는 검은 소나 백마를 잡아서 그 피를 받은 그릇이 놓여 있다. 임금은 피를 어수로 세 번 찍어서 자신의 입가에 세 번 묻힌다. 다음에는 공을 세운 등급에 따라서 임금이 손수 그들의 입가에 피를 세 번 찍으며 이렇게 맹세한다. 과인은 경과 바다가 변하여 뽕나무밭이 되더라도 산이 무너져 숫돌이 되거나 강물이 실개천이 되더라도 서로의 맹세 영원히 변함이 없을지어다. 신하들에게 일일이 그렇게 대한 후 임금이 다시 북향사배를 한다. 그것으로 의식이 끝난다. 임금이 다시 제전으로 들어간다. 회맹제가 끝나면 왕은 공신들이 바치는 상조문을 읽는다. 이번 회맹제에 영조는 특별히 박문수를 참석시키고자 영남호사로 내려간 이종승에게 편법을 써서 박문수 대리로 임시직을 맡게 하였다. 회맹제가 끝난 후 박문수는 군신지간에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 곧 자신이 느낀 바를 이렇게 주청하였다. 전하, 이번 난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몽서, 권독수 등은 아직 죄명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익재, 권만실 등은 아직도 죄의 유무를 가르지 못하는 데 대해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속히 죄의 유무를 가려서 죄가 드러나면 법대로 처리하고 관련이 없으면 석방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옥사는 신중해야 돼 신속해야 합니다. 경의 말에 대해서 과인이고 처리할 것이니 염려 마오. 박문수는 다시 이렇게 아뢰었다. 전하, 신이 영남 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상주의 사대부들이 절의 중들을 함부로 학살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주웅들도 이 나라의 솔토 지민이니 그러한 폐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각구해야 하겠습니다. 경이 그 방지책을 말하면 과인이 곧 비답을 내리겠소. 전하, 영남의 52읍 수령 방백들은 거의가 양민들을 수탈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시 자세히 글로 적어 올리겠습니다. 남쪽의 무신들은 서울의 대신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좋은 자리로 영전하려거나 아첨하여 자기 세력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치는 뇌물은 거의가 양민들의 고혈을 빨아서 착취하는 것이니 이런 폐단을 시급히 없애야 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앞으로 수령들을 선택할 때 각별히 험선하셔서 양민이 보호받도록 배려해 주소서. 알겠소. 경이 과감히 그 일을 계속하도록 협조하겠소. 전하, 이번 난리 때 군병을 이끌고 가서 적을 막았으니 이는 조정이 인덕이 있는 소치라 생각되옵니다. 앞으로 수령들을 뽑으실 때 신중을 기하시고 연소한 문관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각 곳에 보내어 풍토의 물정과 수령 방백들이 그 소임을 제대로 하는지 감찰하여 보고를 하게 하시면 온갖 폐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수의 거듭된 주청에 의해 영전은 기꺼이 간합하였다. 모처럼 서울에 올라와서 자신이 개혁하고 싶은 사항을 당당하게 주장한 후 방문수는 다시 영남으로 떠났다. 현재에 내려가서 오로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하고 공무에 충실했다. 그러나 반면에 방문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세력들이 방문수를 음해하려고 들었다. 정여창, 강대수 등이 이를 갈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도장이 그 중에서 가장 악의적인 상소를 올렸다. 영조 5년 1월이었다. 조정에서는 승지 오강훈을 경상도로 파견하여 이 도장이 상소한 내용에 대해 뒷조사를 시켰다. 이 도장은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정의량 사건 때 박문수가 적과 내통했다고 부고하게 모함하는 상소를 올렸다. 정의장이 작년에 난을 일으켰을 때 박문수는 소사령에 적진과 내통한 적이 있으니 속히 참하다가 문초하소서. 영전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동 보고도 놀란다는 식으로 설마 하면서도 의심이 드러났다. 당시 박문수는 경상도 관찰사이기에 조정에서 승지 오강훈을 특파시킨 것이다. 소사령은 안음과 무주의 경계선에 위치한 고개이다. 그곳에서 정의량이 반란군을 일으켰다. 이 도장은 그곳의 세도가로서 횡포가 매우 심했다. 그는 나라에서 쌓은 제방, 거기에 속한 땅을 불법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제방을 소유하고 농사철에 그것을 이용하여 힘없는 백성들에게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착취를 일삼았다. 가뭄 때 물을 막아서 농사를 못 짓게 한다거나 여러모로 못된 짓을 하였다. 박문수가 그 사실을 밝혀내고 영문 안으로 잡아들여 죄를 다그치며 권장을 때린 적이 있었다. 그는 박문수를 원망하면서 안 갚음할 기회를 노렸다. 그러던 중에 박문수에게 불만을 품은 세력과 결탁해 모함하는 상소를 올렸던 것이다. 조정에서는 승지 오강훈을 보내어 사실 여부를 밝히게 했다. 오강훈은 매우 판단력이 정확하고 명철한 사람이었다. 말에 진원지를 캐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곧 상경하여 임금에게 사실대로 아뢰었다. 내가 공연히 의심했도다. 박문수가 역적들과 내통했을 리 있나? 과인이 각별히 그에게 유시를 내리겠으니 속히 박문수에게 전하라. 박문수는 자신이 모함을 받았다는 것과 그 말에 넘어가 뒷조사를 시킨 임금에게 섭섭한 감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아, 내가 부족한 탓이로다. 스스로 탄식하면서 석고대지하고 어명을 기다리고 있을 때이다. 박문수에게 임금의 유시가 전해졌다. 임금은 충성스러운 영성군에게 이르노라.
경에 대한 불미스러운 잡음이 있었기에 특별히 승지를 급파시켜 뒷조사를 한 결과 사실 무근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경상도의 호강한 무리들이 경의 절조와 충직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하니 모함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은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 만일 그 자리에서 떠나 개죄하면 그것은 곧 간사한 무리들의 계략에 빠지는 것이다. 계속 소신대로 과감히 온갖 피단을 개혁시키기를 바라노라. 그 자들의 횡포를 바로잡고 계속 백성들을 잘 보살피기를 바라노라. 승지 오강문이 그들을 문추한 결과 그들이 이미 경이 무고하다는 것을 자백하였다. 군신지간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으니 과인의 오해가 이미 풀렸노라. 72고을의 백성에 대한 안위를 경에게 위임했으니 사퇴하지 말고 오로지 백성을 잘 다스리기 바라노라. 여시를 받아본 박문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전하, 여자는 자기가 은혜하는 대상을 위해 화장을 하고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 죽는다고 했습니다. 오랜 병폐를 개혁시키는 과정에서 강성한 자들의 반발이 제 아무리 거셀지라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는 자신의 소신대로 일할 것을 스스로 거듭 다짐하였다. 영전은 박문수를 신임한다는 내용의 유시를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찬 이호신이 나서 박문수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전하, 영성군 박문수는 역적들과 내통한 혐의가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도 일대의 사료들과 부호들이 박문수의 횡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문수의 죄를 엄히 문책가 서서. 상소가 거듭 올라오자 영전은 직접 이호신을 불러서 엄하게 꾸짖었다. 박문수에 대해서는 승지 오명왕이 이미 뒷조사를 하여 무고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다시 그를 물고 늘어져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느냐? 전하, 신하들을 편애하여 죄인을 비호하시면 어떻게 국법이 지켜지겠습니까? 뭐야, 무험한 것 같으니 과인이 편애를 한다고 국가의 공신을 모함하려 드는 너 같은 자가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한다. 영전은 즉시 어명을 내려 박문수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린 이호신을 귀양 보내라고 어명을 내렸다. 남을 시기하고 모함하다가 오히려 귀향을 가게 되니 이호신은 더욱 앙앙불락하였다. 그 무렵 박문수는 거창과 함양 두 읍을 불어 승격시켜달라고 임금에게 청하던 때이다. 박문수는 계속 자신에게 모함이 따르자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임금이 윤호하지 않아 그냥 경상 관찰사로 지내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신현의 선견지명. 암흑같이 어두운 절간에서 으시시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날따라 승려들이 모두 마을에 내려가고 절간에는 신현, 신집 형제만이 글을 읽고 있었다. 신현과 신집 형제는 고려 충수강 때 인물로 형 신현은 역학자이자 물리학자로 동생 신집은 의학자로 명성이 높았다. 특히 역술에 능통한 신현은 그 재주가 비상하여 어릴 때부터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형님, 방금 저 소리 들었습니까? 동생 신집이 놀라며 형 신현에게 물었다. 그래, 나도 들었다. 하지만 사나이 대장부가 그깟 괴상한 소리 때문에 글 읽는 것을 멈춘단 말이냐? 모름지기 대인은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법이다. 어서 글을 읽겠구나. 신현이 정답게 동생을 나무라며 말했다. 그리하여 형제는 다시 글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괴상한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조금 후에는 뚜벅뚜벅 걸음소리까지 들려왔다. 일이 이쯤 되자 아무리 담력이 좋은 형제라고 해도 더 이상 글만 읽고 있을 수는 없었다. 형님, 아무래도 밖에 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구나.
스님들은 아침에나 돌아오신다고 했으니 그분들은 아닐 텐데. 소리가 괴상한 것을 보면 혹도깨비나 귀신 아닐까요? 글쎄, 한번 나가봐야겠구나. 형제는 함께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절 마당에 있는 탑 쪽에서 들려왔다. 형제가 탑 근처에 다가갔을 때였다.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더니 갑자기 흉물스러운 물체가 눈앞에 나타났다. 형제는 어둠 속에 나타난 물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시신이었다. 시신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얼굴과 신체 여기저기가 찢어지고 팔다리가 뒤틀린 채로 몸을 흔들거리며 서 있었다. 시체의 뒤틀어진 입에서는 여전히 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었으나 더 이상 그들 형제에게는 다가오지 않았다. 형제는 너무 놀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만 잠시 후 놀란 가슴을 가다듬고 방으로 돌아왔다. 신현이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아직까지 무서운 듯 떨고 있는 신집에게 말했다. 집아, 내가 잠시 저 시체를 지키고 있겠니? 예, 제가요? 형님은 어디 가시게요? 신현의 말에 신집이 더욱 놀라 물었다. 우리 둘 중 하나는 마을로 내려가서 이 시체의 주인을 찾아야겠다. 시체의 주인을 찾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을에 가면 분명 시체를 잃어버린 초상집이 있을 것이다. 그 집에 가서 시체가 여기 있다고 알려줘야겠구나. 형님, 날이 밝은 다음에 가시면 안 됩니까? 날이 밝으면 저 시체가 없어질 것이니 지체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련? 네가 남아있겠느냐? 아니면 마을에 가겠느냐? 신현의 말에 신집은 아무래도 시체와 있기보다는 마을로 가는 것이 나을 듯하여 밤길을 나서기로 했다. 신집을 마을로 보낸 신현은 계속해서 들리는 괴상한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글 읽는 데 더욱 몰두했다. 괴상한 소리가 크게 들리면 들릴수록 신현의 책 읽는 소리 또한 커졌다. 그러기를 두어 시간, 괴상한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갑자기 털썩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절가는 곳 신현의 글 읽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동생 신집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횃불을 밝혀들고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 중 몇 명이 쓰러져 있는 시체를 살펴보더니 크게 놀라며 말했다. 분명 우리 할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곳에 와 있는 것일까요? 아, 요즘 다른 집에서도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시체들도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닐까요? 도련님들이 이렇게 제 할아버지의 시체를 찾게 해주셔서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련님들은 이 해괴한 사건에 대해 뭔가 짐작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신현 신집 형제가 범상한 소년들이 아니라는 소리를 익히대로 알고 있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았다. 제가 짐작이 가는 것이 있사오니 여러분은 제 말을 믿고 따라주십시오. 그리하면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현이 그렇게 말하고는 마을 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냈다. 저봐, 마을에 내려가면 분명 오랜 동안 방치해둔 사당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서둘러 찾아내야 한다. 사당이요? 그래, 분명 어딘가 있을 것이야. 함께 내려가서 찾아보자꾸나. 신재번 형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둘러 마을로 내려와 이것저것을 살펴보았다. 날은 이미 밝아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한동안 여기저기 살피고 다니던 신집은 마을 뒤쪽에서 동산 모양의 작은 돌무더기를 발견했다. 신집은 곧 형을 불러 돌무더기를 보여주었다. 신현은 그것을 보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마른 장작을 가져다가 돌무더기 위에 쌓으라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돌무더기 위에 장작을 다 쌓자 신현은 거기에 불을 질렀다. 불길은 순식간에 돌무더기를 내어 쌓았다. 마을 사람들은 다소 겁먹은 표정으로 타들어가는 돌무더기 주위에 빙 둘러섰다.
매캐한 연기가 시뻘건 불길을 뚫고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불길은 맹렬한 기세로 돌무더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마을 사람들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얼룩져갈 무렵 갑자기 돌무더기 속에서 외마디 비명이 들렸다. 깽! 이어 번쩍이는 한 줄기 벌건 빗줄기가 돌무더기 사이에서 뻗어나와 하늘 저편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러자 신은이 탄식하며 말했다. 이런 새끼가 있었음을 미처 몰랐구나.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신은에게 그 빗줄기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 오래된 돌무더기 속에는 천년 묵은 여우 두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마을에 생긴 해괴한 일들은 모두 이 여우의 짓이었지요. 늙은 여우들은 힘을 못쓰고 불에 타 죽었으나 그 새끼가 살아서 도망을 쳤으니 그러나 여우가 죽었으니 이제는 해괴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은 마음 한편으로 꺼림칙함을 지우지 못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신현 신지병제는 나라의 녹을 받는 관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신접은 사신으로 중국 원나라에 가게 되었다. 신접이 원나라의 당도에 객사에서 짐을 풀고 고단한 여정에 지친 몸을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원나라의 내관이 찾아와 병에 걸려있는 자국에 공주를 치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나라에는 홀로 된 지 5, 6년이 된 나이 많은 과부공주가 한 명 있었다. 그 공주는 어느 때부터인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몇 년 전부터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시녀들에게 욕을 퍼붓기도 하고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을 서성이는 등 괴상한 짓을 일삼았다. 원나라 황제는 나라의 용한 의원들을 모두 불러들여 공주를 치료하게 했지만 공주의 병은 차도를 보이기는커녕 점점 심해져갔다. 최근에는 사람의 간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사람의 간을 함부로 먹일 수는 없었다. 만약 그 같은 일이 백성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면 그 어떤 명분으로도 황제의 채통이나 왕실의 위험이 바로 설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마침 의술이 뛰어난 신집이 고려의 사신으로 원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약색 바른 대신 한 명이 황제에게 아뢰었다. 고려의 사신 중에 의술에 능통한 신집이란 자가 있다 하오니 그에게 치료를 맡겨보시면 어떠하십니까? 만일 그 자가 공주마마의 환우를 고치면 다행이고 행여 고치지 못한다면 그 죄를 물어 그의 간을 얻어내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황제는 그 말에 속게 되었다. 자국민이 아니라 고려인이라면은 백성들의 동요도 크지 않을 것 같았다. 당시 원나라 조정에서는 그만큼 고려를 얕잡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신집은 원나라의 공주를 치료하라는 명을 받게 되었다. 다행히 원나라 내관이 황제의 명을 받고 찾아온 시각이 늦은 밤인지라 신집은 다음날 아침 일찍 궁궐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내관을 돌려보냈다. 신집은 쉽사리 잠이 들지 못하고 객사 뜰에 나와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이곳에 오기 전 형님이 말씀하신 애군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신집은 문득 사신 행차를 떠나오기 전날 밤 신현이 집으로 찾아온 일이 생각이 났다. 그날따라 신현의 안색이 몹시 어두웠다. 원나라에 들어가면 아우에게 혹시 애군이 생길지 모르니 내가 일러주는 이 글을 한 수 외워가거라. 신접은 그날 밤 형 신현이 일러준 시를 천천히 되뇌었다. 눈송이의 노래는 입술에 흩날리니 선율이 얼려 하나. 매화꽃의 노래는 부채에 흩날리니 선율에 향기 난다. 역수를 하는 형의 말이기에 신접은 열심히 그 시를 내며 객사마당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이것이 공주의 병을 고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고려의 소신본인가 보군요. 글을 들어보니 마치 신선의 시상인 듯 아름다운데 혹 그 글을 나에게 파시지 않겠소? 신집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았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신접의 뒤에 백발 여인이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빙그레 웃으며 서 있었다.
소인이 지은 것도 아니니 팔고 말고 할 것도 없지요. 마음에 드시면 노인께서는 읊으시지요. 으흐, 큰일 날 소리. 신선이 지은 시를 마음대로 읊으라니 내 그 글값으로 이놈을 드리겠소. 노인은 그러면서 자신이 안고 있던 강아지를 신집에게 주었다. 신집은 몇 번이고 거절하였으나 노인은 굳이 강아지를 신집의 품에 안겨주며 말했다. 비록 보잘것없는 강아지로 보일지 모르나 이 글의 값어치는 될 만한 영특한 놈이요. 어디를 가든지 꼭 소매 속에 넣고 다니시오. 이 말을 꼭 명심하시오. 오래간만에 좋은 시를 얻으니 기분이 좋구려. 그럼 난 이만 가보겠소이다. 신접은 시를 읊히며 사라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 문득 자신이 안고 있는 강아지를 보았다. 강아지는 왠지 사자를 닮은 듯 하였고 눈빛엔 광채가 흐르는 것이 신집이 보기에도 보통 강아지는 아닌 듯 했다. 형 신현이 알려준 대로 글로 인해 얻은 강아지이니 뭔가 쓰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신집은 강아지를 더욱 소중하게 안았다. 다음날 원나라 궁궐에 들어간 신집은 황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주를 침묵하게 되었다. 이미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진 공주는 지쳐 잠이 들어 있었다. 공주의 맥은 기운이 다 소진한 병자의 그것이었다. 그러나 신집이 아무리 진맥을 해봐도 공주의 병세가 무엇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신집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공주의 손목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잠들었던 공주가 두 눈을 부릅뜨고 신집을 쳐다보았다. 공주는 그 약한 몸 어디에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난데없이 신집의 어깨를 붙잡고 정신없이 흔들어댔다. 당황한 신집이 어쩔 줄 몰라하자 내관들은 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집을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신집의 소매자락에서 붉은 기운이 솟아나오더니 강아지가 나와 공주의 침대 밑으로 뛰어들었다. 갑자기 공주의 침대 밑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깨갱대는 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황제를 비롯한 내관들이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침대 밑에서 두 눈에 살기를 가득 띤 여우 한 마리가 뛰쳐나왔다. 그 뒤를 놓칠세라 신집의 소매자락에서 뛰쳐나갔던 강아지가 쫓아나와 여우를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사정없이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공주의 방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모습을 본 공주는 침대 위에서 혼절하였다. 아니 저것은 공주가 애지중지 키우는 동물이 아니냐.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 강아지를 붙잡아라. 황제의 명에 강아지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내관들을 제지하며 신집이 큰 소리로 외쳤다. 저건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 요망한 여우입니다. 저놈이 공주의 몸에서 기를 빼앗아 공주가 병이 들었습니다. 저놈을 죽여야 공주가 살 것이옵니다. 신집의 말에 황제는 할 말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강아지는 작은 몸뚱이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여우를 공격하여 마침내 여우의 목을 물어 죽였다. 숨이 끊어진 여우는 본래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크기가 살아있을 때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크고 징그러웠다. 황제는 내관들을 시켜 여우를 밖으로 끌어내 불에 태우도록 명했다. 잠시 후 혼절했던 공주가 깊은 숨을 몰아쉬며 깨어났다. 공주의 얼굴에는 예전처럼 생기가 돌았다. 황제는 공주를 치유한 신집에게 큰 상을 내리고 공주는 병의 근원이 여우였음을 알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려로 돌아온 신집이 형 신현에게 모든 일의 전말을 얘기하자 신현은 그 여우가 바로 지난날 자기가 불태워 죽였던 늙은 여우의 새끼라고 알려주었다. 신집은 믿어지지 않는 표정으로 신현의 선견지명에 놀라워하면서 거듭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충혜왕과 오지옹주. 충혜왕은 고려 제28대 왕으로서 충수왕과 공은왕 후 홍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놀기를 좋아하고 음탕한 기질이 있던 충혜왕은 왕위에 오른 후 정사는 뒷전으로 미룬 채 허구한 날 사냥을 나가거나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여색을 탐했다. 여염집 안학내는 물론 신하들의 부인이나 딸, 심지어는 부왕의 후비인 수비곤 씨와 숙공 휘룡공주까지 강간하는 악행을 일삼았다.
미색이 있다는 말만 들리면은 직접 말을 타고 나가 기어이 욕을 보이고 마는 성질이라 신하들은 충양 앞에서 아예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구천우와 강윤충만은 왕의 비율을 맞추느라 어디에 예쁜 여자가 있다는 말만 들리면은 왕에게 고해 바쳐 그 여자를 범하도록 했다. 그날도 4시 유성의 아내 인씨가 미색이라는 말을 들은 충의 왕은 구천우와 강윤충을 거느리고 유성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밤새 유성의 아내 인씨를 겁탈하고 대궐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노부 차림으로 말을 타고 도성거리를 지나가던 충의 왕이 길모퉁이를 막 돌아갈 때였다. 오제 그릇이 가득 담긴 광주리를 머리 이고 가던 여인이 몹시 힘이 드는지 충의 왕이 탄 말 앞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그 모습을 본 강윤충이 얼른 앞으로 내달아 여인을 향해 큰 소리로 호령했다. 쓱 비켜라!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이냐? 강윤충의 호령에 놀란 여인은 급히 몸을 피하려 했지만은 머리에 인 광주리의 무게를 못 이겨 오히려 충의 왕 쪽으로 몇 발짝 더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이런 미천한 것이 감히! 강윤충은 손에 쥔 채찍을 여인에게 휘둘렀고 그 바람에 놀란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다. 비명소리와 함께 광주리에 담겨있던 오지 그릇이 바닥에 굴러떨어져 와장창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어졌다. 그 소리에 무심코 고개를 돌리던 충의왕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인에게로 가 꽂혔다. 땅바닥에 쓰러진 여인은 아직도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두 다리를 버둥거리고 있었는데 무릎 위로 반쯤 말려 올라간 치마 사이로 매끈한 허벅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일순 충의왕의 눈이 번뜩이며 음탕한 욕망으로 이글거렸다. 충의왕은 천천히 여인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다지 뛰어난 미색은 아니었지만은 천민처럼 보이는 행색과는 달리 여인의 얼굴은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충의 왕은 아랫도리가 뻐근해지는 것을 느끼며 강인충에게 일렀다. 오늘 밤 경의 집으로 갈 것이니 저 계집을 데려다 주어 부부대로 시행하겠사옵니다, 마마. 강인충은 허리를 숙이고 공손히 아뢰었다. 충의 왕은 만족한 표정으로 대궐로 돌아갔고 강윤충은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가 깨끗하게 몸단장을 시켜 왕이 기거할 침소에 들여보냈다. 처음에는 깨어진 오지 그릇값을 물어준다는 말에 강윤충을 따라 나서던 여인은 의리의리한 대갓집에서 하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목욕을 하고 비단옷까지 몸에 걸치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더군다나 하녀의 안내로 들어간 방에는 비단 금침이 깔려있었고 방 한근을 놓인 밥상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온갖 산해진미가 잔뜩 차려져 있었다. 하루 종일 먹은 것이라곤 죽한 그릇이 전부였던 여인은 밥상의 음식들을 보자 허기를 참을 수가 없었다. 뱃속에서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이었지만 함부로 음식에 손을 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주린 대를 움켜쥐고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여인이 눈앞에 놓인 음식을 보며 주체하기 힘든 식욕을 간신히 참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낮에 보았던 남자가 방으로 들어섰다. 여인은 얼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지체 높은 양반일 것이라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었다. 이리 가까이 오라. 거리낌 없이 상석에 자리 잡고 있는 남자는 떨리는 가슴을 애써 억제하고 있는 여인을 보더니 귀엽다는 듯이 말했다. 어서 가까이 와서 술을 따르라. 남자의 체근한 듯한 말투가 두 번 더 이어지자 여인은 어쩔 줄 몰라 떨리는 손으로 남자가 쥐고 있는 술잔에 술을 따랐다. 어디서는 누구냐? 예, 소녀는 단양대군 왕이 오른 댁에서 오지 그릇을 파는 일을 하는 미천한 임녀라고 하옵니다. 오지 그릇을 판다. 그런 계집 직원은 집 얼굴이 반반하구만. 술을 연거푸 후 몇 잔 들이킨 남자는 은근한 눈길을 보내며 말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 이리 오너라. 내 그럼 가르쳐 줄 테니. 남자는 순간적으로 여인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훅하니 끼쳐오는 술래와 더불어 여인의 귀전에 뜨거운 입김이 아련히 파고들었다.
남자의 손길이 짐승처럼 젖가슴으로 헤치고 들어오자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남자의 어깨를 꽉 잡고 더운 숨결을 가느다랗게 흘렸다. 남자의 몸이 여인의 상체를 지그시 누르며 자리에 드러눕히는 동안 여인의 숨결은 더 거칠어졌고 그에 따라 남자의 손놀림도 더 부산스러워졌다. 잘 들어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이란 말이다. 여인은 남자의 그 말을 꿈결에서 전해지는 목소리처럼 희미하게 들으며 온몸으로 남자를 받아들였다. 남자의 몸놀림은 광적으로 변했고 그럴수록 여인의 몸짓 또한 과감하게 보조를 맞추어갔다. 복숭아꽃 향기가 이러했을까. 전신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자리에서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남자의 곁에서 죽은 듯이 전나의 몸을 웅크리고 있던 여인은 어디선가 슬핏 복숭아꽃 향기가 나는 듯해서 가만히 몸을 뒤척였다. 그러던 어느 순간 자신을 품에 안고 신음소리처럼 내뱉던 남자의 말이 생생하게 떠올라 눈이 번쩍 뜨였다. 꿈속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면 지금 내 곁에 계신 분은 상감마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찌 되는가? 여인이 한쪽 손으로 지그시 가슴을 누르며 흥분을 가라앉히려는데 남자의 손이 조용히 여인의 어깨를 비단 이불처럼 감아들었다. 임여로 있느냐? 예, 마마. 여인의 목소리는 마마 소리가 부끄러운 듯 조그맣게 들렸다. 흐그 어참 부통계 주변이로구나. 여인은 아이처럼 몸을 둥글게 말며 남자의 품에 폭 안겼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껏 충양이 아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수동적이기만 했다. 임금을 모신다는 두려움과 조심성도 있었지만은 그보다는 여자가 색을 밝히면 음탕하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충양왕은 임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신음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여인들에 비해서 임녀는 오히려 자신을 이끌어간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충양왕은 그날 밤 몇 번이고 임녀를 품에 안고 환락의 시간을 보냈다. 임녀 또한 처음 느끼는 육체의 쾌락에 마음껏 자신을 내던지고 불살랐다. 얼마 후 충양왕은 임녀를 대궐로 불러들였다. 임녀와의 잠자리 이후 다른 여인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다지 큰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녀는 하룻밤 사이에 오지그릇을 팔러다니는 일개 비천한 종의 신분에서 임금을 모시는 후궁의 바늘에 드는 행운을 붙잡았다. 당시 충양에게는 정실인 정순 숙위공주, 덕령공주를 비롯하여 희비 윤씨 외에도 여러 후궁이 있었지만 충양은 개종 임녀의 처소에 출입하는 일이 잦았다. 그렇다고 해서 충양의 음욕이 전과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왕은 여전히 여색을 찾아 굴박 출입이 잦았으며 그렇게 한번 나가면 며칠씩 고를 비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충혜왕은 희대의 페르나로도 역사의 오점을 남겼는데 1339년 5월에는 연애를 핑계삼아 마련한 술자리가 끝나자 술에 취한 척하며 부왕의 후비인 수비곤 씨의 처소로 뛰어들었다. 수비곤 씨가 반항하자 신하들로 하여금 사지를 붙잡게 하고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뒤 강간하는 악행을 저질렀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역시 부왕의 후비인 숙녕 휘룡공주를 강간했는데 그 수법이 수비곤 씨를 강간할 때와 비슷했다고 한다. 그 일이 있은 후 수비곤 씨는 시름시름 앓다가 이듬해 죽었는데 일견에서는 자살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 원나라 귀족 출신인 숙녕 휘룡공주를 강간한 일은 나중에 원 왕실이 알려져 충양이 폐위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임녀는 충양의 그러한 악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충양의 음욕을 채우는데 가진 열의를 다했고 마침내 아들 석기를 낳았다. 임녀는 아들 석기의 복을 비는 잔치를 열 때마다 시장 상인들의 물건을 돈도 치르지 않고 강제로 빼앗아 썼는데 그 원성이 온 나라 안에 자자했다. 1342년 충혜왕이 경상도 진변사로 있는 홍탁의 딸이 미색 중에 미색이라는 말을 듣고 화비라는 칭호를 내려 대결로 데려오려 하자 임녀는 썰쭉해진 표정으로 왕을 책망하듯 말했다. 마마, 마마께서는 어찌 그리도 무정하십니까? 임녀의 말에 충양이 능글맞게 웃음을 지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괜히 무정하다니. 무정하지 않다면 소녀에게 이러실 수는 없사옵니다, 마마.
그 무슨 말인지 과인이 알아듣게 말해보라. 말투는 다소 엄한 듯 해도 충향은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고 말했다. 소인 마마를 모시고 어엿한 왕성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다 할 이름이 없으니 아래 것들 보기에 민망할 따름입니다. 충향은 인명아 무슨 말을 하는지 그제 알아차렸다. 아직 입꼴도 하지 않은 홍탁의 딸에게는 화비라는 칭호가 내려졌는데 대궐에 먼저 들어온 자신에게는 아무런 칭호가 없으니 자기에게도 합당한 명칭을 내려달라는 뜻이었다. 충영은 슬그머니 비어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알았다 알았어. 과인이 아직 내 마음속까지 헤아리지 못하였구나. 그러면서 충영은 토라진 모양새로 앉아있는 임녀를 살며시 끌어안았다. 임녀는 어린아이처럼 앙탈을 부리다가 이내 왕의 품에 안겨 그의 숨뼈를 뜨겁게 달구었다. 며칠 후 충혜왕은 임녀에게 은천옹주라는 칭호를 내렸다. 신하들은 임녀의 태생이 천한 노비인데도 옹조와 같은 칭호가 내려진 것에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지적하고 나서지 못했다. 은천옹주라는 칭호까지 아사받은 임녀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으나 세간의 백성들은 그녀를 일러 한낱 오지 그릇이나 팔고 다니던 여자라 하여 오지옹주라고 낮춰 불렀다. 그 후 은천옹주는 화병 씨가 대궐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재상 윤치매 집에 기거트로 왕을 꼬드겼고 충희왕 역시 화비 홍 씨를 몇 번 찾다가 발길을 또 끊어버렸다. 처녀의 몸으로 화비에 봉해졌던 비운의 여인 홍 씨는 결국 슬하에 소생 하나 두지 못하고 언제 사망했는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엄탕한 유격의 제물로 쓸쓸히 사라졌다. 충혜왕은 은천옹주의 성화에 못 이겨 대궐 밖에다 사면궁이라는 궁궐을 새로 지으니 사역에 동원된 백성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만 갔다. 충혜왕의 악행을 보도 못한 온나라에서는 1343년 충혜왕을 원으로 압송하였고 은천옹주를 비롯한 왕의 후궁들은 모두 고려에서 추방되었다. 충혜왕은 이듬해인 1344년 정월 원나라 연경에서 계양으로 귀양을 가던 도중 악양현이라는 곳에서 운명을 달리했다. 고려에서 쫓겨난 뒤 은천옹주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원 왕후가 된 고려 여인. 시골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지내온 기처녀는 개경으로 급히 올라오라는 오빠의 기별을 받고 서둘러 상경했다. 올라오느라 수고했다. 실은 이번에 원나라 황실의 궁녀로 고려 여자를 뽑는다 하여 우리들이 너를 천거했다. 그러니 너는 속히 원나라에 갈 준비를 하도록 하거라. 오빠 기철이 오랜만에 만나는 누이에게 별다른 말도 없이 이렇게 말하니 기처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오라버니 이렇게 갑자기 원나라에 가라 하시면 아버지는 어찌합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알아서 모실 터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러니 혹여 원나라에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들이 이미 너를 천거에 놓았으니 이제 와서 아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만일 네가 가지 않으면 우리 기씨 문중이 휘태로워진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아버지나 우리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야. 기처녀는 오빠 기철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께 인사도 못하고 그 길로 원나라로 가게 되었다. 멀고 먼 여정 끝에 기처녀는 원나라에 도착했다. 그녀는 원의 궁정인 휘정원의 궁녀로 있다가 황제의 눈에 띄어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었다. 황제는 기처녀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그녀를 초미하며 귀비의 자리까지 앉혔다. 이렇게 고국에서도 누려보지 못한 호강을 하며 살게 되었지만은 기처녀의 가슴 한 구석에는 언제나 고향 생각이 떠날 날이 없었다. 비록 원나라에 와서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풍족한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기처녀에게 이것은 여전히 타향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황제의 총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왕후의 질시도 깊어져 갔으니 기처녀는 한치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아, 아버지는 잘 지내고 계신지, 아,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불화 그 사람은 알고 있을까? 기처녀는 고향 땅에서 함께 지냈던 불화가 생각났다.
이곳으로 온 후 처음에는 불화 생각에 잠도 못 이루고 눈물로 지새던 때가 많았다. 이젠 잊을 때도 되었건만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 사람은 지금쯤 어여쁜 규수와 혼인하여 잘 지내고 있겠지. 불화는 기천녀가 어려서 아버지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을 때 이웃집에 살고 있던 소년이었다. 기천녀의 아버지는 퇴직한 관리였던지라 불화는 기천녀의 아버지에게 글을 배우기 위해서 매일 그녀의 집을 드나들었다. 그리하여 둘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나이가 들어 제법 어른스러워진 후에는 서로를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그를 생각하면 무엇하리. 이젠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기천녀는 그때 한 번만이라도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뒤늦게 후회했다. 만일 그러했다면 혹 지금쯤 그와 정혼하여 아이를 옆에 두고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러한 후회와 옛날 생각으로 기천녀는 하루하루가 적막하기만 했다. 주위 사람들 또한 자신을 고려 여자라고 적대시했기 때문에 궁궐 생활은 갈수록 힘들었다. 기천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홍성궁 건너편 뜰을 거닐었다. 그나마 그것이 이 궁궐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었다. 저쪽이 고려의 하늘일 터인데. 기천녀의 눈길은 푸른 동쪽 하늘을 바라보다 화원을 손질하고 있는 궁노들에게로 옮겨졌다. 순간 기천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궁노들을 치유하고 있는 한 관리의 모습이 불화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불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나 보구나. 이젠 사람을 잘못 보기까지 하다니. 기천녀가 자신을 책망하고 있을 때 관리의 시선이 처녀에게로 향했다. 다음 순간 기천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분명 그 관리는 불화가 틀림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어떻게 그가 이곳에 있던 말인가. 불화가 천천히 기천녀에게 걸어오더니 공손하게 인사했다. 전중관 불화 마마께 문안드리옵니다. 기천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함부로 감정을 표출할 수가 없었다. 전중관, 그래 당신은 고려에서 지내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 온 지는 얼마나 되었소? 예, 마마, 한 3, 4년 되었사옵니다. 불화는 기천녀에게 또박또박 존대어를 썼다. 네, 오랜만에 고려국 사람을 만나보니 반갑구려. 그간의 고려 소식도 알고 싶으니 언제 시간을 내어 내게 들려주시오. 예, 마마. 불화는 기천녀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대답하고는 물러갔다. 가슴이 벅차오기는 불화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이곳으로 온 것은 오로지 기천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3, 4년을 별의별로 만난 기천녀에게 예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더욱이 화려한 의상과 보석들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오래전 기천녀가 원나라 궁녀로 천거되어 갔다는 소식을 들은 불화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든 그녀를 고향으로 데려오고 싶었다. 그래서 무작정 원나라로 들어간 것이었다. 아무 연고도 없었기에 처음 1, 2년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2, 3년 세월이 지나자 원의 관리를 지내는 고려인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부탁하여 홍성궁 전중감의 자리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곳에서 기천녀가 귀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불안은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이제 그런 감정 같은 것은 없어진 지 오래였다. 오히려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기천녀는 다른 사람들의 질시를 받을까봐 걱정이었다. 원나라 황실에서 기천녀를 지켜줄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생각한 불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천녀가 있는 홍성궁에 들어왔다. 불안은 그렇게 보고 싶던 기천녀를 다시 만나자 어린 시절 고향에서 함께했던 추억들이 생각나 그때의 감정들이 가슴에 새록새록 피어났다. 그녀도 이런 마음일까? 안타까웠던 지난날의 감정을 이제라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불안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미 모든 걸 포기하기로 한 것을. 여기가 어디라고 이제 와서 우리들의 사랑을 확인한다요. 좋을 것이 무엇인가? 괜한 감정만 내세워 봤자 그녀만 위험에 빠지게 돼.
불안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불안은 당장이라도 홍성궁에 들어가 그녀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기회를 잡지 못해 천정근근하며 다시 이틀을 보냈다. 사흘째 되는 날 불안은 겨우 궁녀들을 이끌고 홍성궁에 들어갈 기회를 엿봤다. 그는 고려의 소식을 전한다는 핑계로 기처녀를 만날 수 있었다. 불안은 주위의 눈치를 살피다가 기처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여기 차를 준비하였으니 천천히 드시고 고려 이야기나 해주시오요. 기처녀는 궁녀들을 의식하여 이렇게 말하였으나 궁녀들이 이 방에서 물러나자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다. 이렇게 만나다니 죄송해요. 불아 도련님, 소녀 이곳을 오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용서하세요. 소녀 어쩌다 이렇게. 기처녀는 차마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소리 죽여 흐느꼈다. 마마, 이것이었지 마마께서 용서를 빌 일이옵니까? 그저 나라의 힘이 미약한 탓이지요. 그만 고종하십시오. 불안은 기처녀의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안타까웠다. 가까이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이젠 그 옛날에 그가 아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마마, 저는 이렇게 마마를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부디 마마 육체를 보존하소서. 미약하나마 소신이 최대한 보필해 드리겠사옵니다. 도련님, 제가 무슨 낙으로 이곳에서 살 수 있으리까? 이것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간 기처녀는 왕후와 다른 후비들의 시기에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긴 뒤였다. 마마, 그리 생각하지 마옵소서. 마마는 황제의 어엿한 귀위시옵니다. 위험을 갖추십시오. 그리하면 다른 이들도 마마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시골에서 자란 제게 위험이 있을 것이 무엇입니까? 마마, 소신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날 이후 불안은 틈나는 대로 기처녀에게 여러 가지 책을 가져다 주었다. 그 책들은 효경을 비롯하여 사서삼경, 열려문, 궁중행실록 등으로 기처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기처녀는 처음에는 불화가 갖다주는 책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차츰 불화의 정성에 감복하여 그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한 권 두 권 읽기 시작한 책들이 몇 년 후 기처녀의 학식을 웬만한 학자 못지않을 정도로까지 고양시켰다. 이렇게 되자 기처녀는 황실의 모든 이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특히 황제의 총애는 더욱 깊어져 제2왕으로 승격되었다. 그녀는 차후 전국 왕후에 봉해져 고려의 여인으로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중국의 왕후가 되었다. 또한 그녀는 원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후의 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게 되었다. 한편 기처녀의 오빠 기철은 동생이 원나라의 왕후가 되자 그 권세를 등에 업고 활개를 치다 배원 정책과 국토회복 운동을 전개하던 국민왕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에 기황후가 고려인 최여에게 군사 1만을 주어 국민왕을 폐위시키고 원나라에 와 있던 26대 충선왕의 셋째 아들 덕흥군을 왕으로 옹립할 것을 명하였다. 기황후의 이 계획은 최여가 압록강에서 대피하고 원나라의 국력 또한 쇠퇴해 있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이것만으로도 당시 그녀의 세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왕후가 이 정도의 권세를 누리며 후세의 길이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옆에서 사사로운 감정을 죽이고 성심껏 그녀를 보필해준 불화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승려의 야욕과 전횡. 고려제 31대 임금인 공민왕은 재위 초기에는 참으로 어질고도 기품이 있는 왕이었다. 늘 기세등등하던 원나라에 굽실거리지 않고 국위를 높이는 데 적지 않은 힘을 기울였으며 백성들에게는 어진 정치를 베푸는 그야말로 성군이었다. 그러나 공민왕은 왕비인 노국공주가 죽은 후로는 점점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나 정사의 실증을 느껴 만사를 외면하고 술로 세월을 보냈다. 공민왕은 신하들이 정사를 논할 때마다 누군가 나타나서 자신의 일을 대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은근히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그럴수록 그는 승려 신돈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강해졌다. 공민왕이 신돈을 굳게 신뢰하게 된 데에는 남다른 연유가 있었다. 공민왕이 아직 신돈을 알기 전 어느 날 공민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힘센 장사가 시퍼런 칼을 들고 공민왕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다. 공민왕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고 그 시퍼런 칼을 든 장사만이 자기를 따라오고 있었다. 이윽고 장사가 공민왕을 칼로 치려고 하자 공민왕은 두 눈을 감았다. 이제 죽었구나 싶어 꼼짝달짝 못하고 있는데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에 공민왕이 슬며시 눈을 떠보니 장사의 머리는 바가지 깨지듯 산산조각이 나있고 온몸에서 피를 토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앞에는 장삼을 입은 스님 한 명이 서 있었다. 꿈에서 본 그 스님의 얼굴은 오래도록 공민왕의 뇌리에 남아 선명한 지문처럼 박혀 있었다. 그러던 후는 날 김원명이란 신하가 공민왕에게 아뢰었다. 마마, 덕망가슬기가 아주 출중한 신돈이라는 승려가 있는데 그 명성이 자자하여 많은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마께서도 한번 만나 그 설법을 들어보시면 심신이 편안해질 것이옵니다. 그래, 그럼 어서 데려오너라. 그렇지 않아도 명승을 만나 좋은 설법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싶었는데. 며칠 뒤 김원명이 신돈이라는 승려를 데리고 왔는데 공민왕은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다름 아닌 꿈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스님이었던 것이다. 공민왕은 하도 신기하고 희한해 눈을 비비고 다시 신돈을 바라보았다. 이 날이 오길 얼마나 바라고 있었는데 실로 이런 날이 오다니. 공민왕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내가 생시에는 스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꿈에서는 몇 번 뵌 적이 있다오. 그러면서 공민왕은 자신의 꿈 얘기를 들려주었다. 공민왕의 얘기를 들은 신돈이 말했다. 아무래도 전생에 인연이 깊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날부터 공민왕은 신돈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가까운 사람이냥 늘 곁에 두었다. 어느 날 공민왕이 신돈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나는 이게 지쳤어. 임금이니 정치니 하는 것이 딱 싫어졌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온갖 정성을 다해도 북으로는 대국이 밤낮없이 괴롭히고 남으로는 호시탐탐 외적들이 행패를 부리니 더 이상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차라리 혈혈단신으로 절경을 찾아다니며 그림이나 그리고 살고 싶소. 신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문을 열었다. 맞습니다. 아무리 헌나라의 임금이라도 자신의 행복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찮은 백성들도 자신의 행복을 찾는데 나라의 주인인 임금께서 행복을 찾지 못하신다면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임금께서 마음이 편하셔야 나라 정치도 잘 되는 법입니다. 공민왕은 조용히 신돈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난 이제 임금 자리가 싫소. 세력도 틈이 급급한 신하들에게 질려버렸고 아무리 휘나라의 주인인 임금이라고 해도 외적의 침입에 이리저리 쫓겨다는 신세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일일 뿐이요. 그러니 왕위를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귀를 이을 후사도 없이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신도는 공민왕을 악에 다루도 살살 구슬렀다. 그 구슬림에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공민왕은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는 신돈에게로 점점 마음이 쏠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신돈과 마주앉아 이런저런 신세한탄을 해대던 공민왕은 신돈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 신돈, 그대가 이 나라를 맡아주면 어떨까? 그러나 신돈은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했고 그 자리에서 황급히 물러났다. 그러나 말끝을 흐리며 여운을 남기는 것이 여간 심상치 않았다. 신돈의 이런 태도는 모두 계략에 불과했으나 공민왕은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신돈의 태도에도 호감을 가졌다.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을까?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신하 이승경과 정지훈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신돈은 다시 공민왕 앞에 가까이 접근했다. 머리가 비상한 신돈은 자신을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다른 신하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한동안 공민왕을 찾지 않았던 것이다. 공민왕은 반가움에 신돈의 손을 꼭 잡았다. 잘 왔소. 그가 내가 얼마나 찾은 줄 아오. 내 옆에서 예전처럼 나를 지켜주시오.
공민왕은 신돈에게 사부라는 칭호를 내리고 언제나 그를 가까이 두었다. 그 때문에 신돈의 지위는 신하들 사이에서 뇌물을 갖다 바칠 만큼 급부상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신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분의 설법이 바로 극락가는 길이라오. 신도는 부처가 사람의 몸을 빌려 환승한 승려라오. 임금의 총애와 아첨한 무리가 날로 늘어나서 마침내 신도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본색은 권세욕, 음욕, 부에 대한 욕심 등이었는데 특히 가장 심한 것은 부처님을 모시는 스님으로서는 절대 삼가야 하는 음욕이었다. 그래하여 신도는 불공 드리러 오는 부녀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겁탈하고 희롱했다. 하루는 신돈이 기현이란 사람의 집에 들렀는데 나라의 실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신돈인지라 기현은 어여쁘기로 이름난 계집들을 불러서 그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그런데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기현의 아내가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신돈의 눈이 그 자리에서 뒤집어졌다. 기현의 아내는 그리 미인은 아니었지만은 살결이 뽀얀 것이 잘 익은 배와 같았고 몸매가 애호박처럼 오동통해서 만지기만 해도 금방 애간장이 녹을 듯했다. 욕정이 갑자기 부풀 대로 부푼 신도는 기현의 아내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욕정의 눈길을 보냈다. 그리고 슬며시 손목을 잡아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도의 마음을 알아챈 기현은 이것을 두 번 다시 없는 출세의 기회로 생각했다. 신도는 내 아내에게 홀딱 빠졌다 이거지. 저자의 마음만 잡으면 나는 얼마든지 출세할 수가 있어. 지금이 기회야. 기현은 아내를 불러 무언가 속닥였고 아내는 다시 신돈의 옆에 앉았다. 기현의 아내는 몸을 신돈에게 바짝 붙이고 앉아 은근히 추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신돈의 눈을 빨아들이듯이 빤히 쳐다보다가 신전이 쳐다볼라치면은 얼른 고개를 돌리고 곁눈질로 은근슬쩍 보고 있다가 눈이라도 마주칠라치면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괜히 몸을 좌우로 흔들며 더욱 신돈에게 자신의 살을 비벼댔다. 건드리기라도 하면은 금방이라도 세격의 물이 좌르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 신돈에게 기현의 아내가 먼저 꼬리를 치니 신돈은 미칠 것만 같았다. 신돈은 기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더는 참지 못하고 기현의 아내를 허리에 휙 감싸 안았다. 기현의 아내는 잠깐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금세 신돈의 품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렸다. 그날 이후 기현과 그의 아내는 신돈을 신처럼 떠받들었고 온갖 시중을 다 들었다. 이로써 기현은 신돈의 신복지인이 되었고 신돈은 기현의 아내를 취하는 대가로 기현을 극진히 돌봐주었다. 신돈의 권세와 음욕은 계속 이어졌다. 기현을 비롯한 신복들이 무언가 귀띔을 하면 어여쁜 아내를 든 사대부들을 괜한 트집으로 잡아들이고 그 트집을 기회로 삼아서 그의 아내들과 몸을 섞었다. 아내들은 벌벌 떨며 신돈에게 빌었다. 제 남편이 풀려나올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때마다 신돈은 눈을 지그시 감고 실눈으로 아내들의 몸 여기저기를 훑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풀려날 길은 딱 하나 있지.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남편이 풀려나오려면 꽤나 어려울 텐데 자네 남편이 하도 좋은 죄를 지어서. 신돈이 이렇게 한마디 건네기라도 하면은 대부분의 아내들은 눈물로 호소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풀려날 길이 있는데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내들은 오돌오돌 떨면서 간청했지만 이럴 말을 건네기가 무섭게 이미 마련된 금침에 벌러덩 강제로 눕혀져 신돈에게 농락당해야만 했다. 사근사근 말을 잘 들으면 며칠간 데리고 놀다 남편과 함께 석방해 주었고 말을 듣지 않고 앙탈을 부리거나 신돈의 생역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면은 남편을 벌하거나 귀양을 보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다. 예리 이쯤 되자 온갖 행패와 욕심만을 일삼는 신돈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그들 중 엄부흥, 이전호 등은 은밀하게 만나 회의를 열었다. 신돈은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참으로 해괴망측한 자요. 그것뿐이겠소? 그 자의 수작은 짐승이나 다름이 없어. 사람을 죽이기를 밥 먹듯하고 남의 계집이나 딸들을 보는 대로 겁탈하는데 어찌 사람이라 하겠소? 그들은 입을 모아 신돈을 욕했다. 그때 이전호의 입에서 또 다른 말이 흘러나왔다.
요즘엔 이상한 짓이 한 가지도 들었다고 하더라고. 무슨 짓이야? 어서 말해보. 신도는 새벽을 더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백마만 보면 그걸 잡아서 신장을 먹는답니다. 그것도 날것을 그대로 회쳐서 먹는답니다. 죽일놈. 그뿐이 아니라오. 꿈틀대는 지렁이도 정력에 좋다고 한입에 집어넣는답니다. 이 말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먹은 음식을 죄다 토할 것만 같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이 존우는 은밀한 회의 끝에 상소문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신던의 행패를 간과할 수가 없어 죽음을 각오하고 상소문을 올렸다. 방향무인한 신도는 전화와 더불어 한자리에 앉아 전화를 욕보이고 능멸했습니다. 또한 재상이 그의 집이라도 찾아가면 거만하게 버티고 앉아 뜰 아래에서 절하게 만듭니다. 전하께서는 늙은 여우와 같은 요물인 신도를 속히 물리쳐 이 나라의 사직과 정권을 바로잡으십시오. 엎드려 간곡히 바라나이다. 그러나 공민왕은 상소문을 보고 대노하였다. 그는 상소문을 불태우도록 하고 즉시 이전우를 잡아들이라고 명했다. 이 간사놈, 나라의 기둥인 신도를 모함하다니 내가 무섬을 모르고 방장하구나. 이 전우는 공민왕의 노염을 샀지만은 이에 위축되지 않고 공민왕과 한자리에 앉아있는 신도를 향해 소리쳤다. 늙은 요물 같은 중놈이 감히 전하와 같은 자리에 앉다니 어찌 무리함이 이래도 하늘을 찌르는가? 청천벽력 같은 이전의 호통에 신도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아랫자리로 내려갔다. 그러나 공민왕은 더욱 화가 치밀었는지 이전우를 오게가 두고 말았다. 공민왕은 그만큼 신돈에 빠져있어 그의 음탕함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을 능가하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공민왕은 결국 발톱을 숨긴 무서운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는 셈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신돈이 자기 집으로 신복들을 초대해 음담패설을 안주삼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음담패설에 희죽거리기도 하고 술잔을 비우기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닥거렸다. 그때 황급하게 문지기가 뛰어들으면서 말했다. 산담 마마께서 행차하셨습니다. 신도는 갑작스런 공민왕을 행차해 난감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산담 마마는 나를 고결한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찌나 이런 꼴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신도는 얼른 술상을 급히 집어치우게 하고는 대문으로 뛰어나가 공민왕을 맞아들였다. 공민왕이 신돈의 방에 들어서자 상에는 과일 한두 개가 더 있을 뿐이었다. 신돈은 조리 있는 말로 예를 깍듯하게 차리며 공민왕을 모셨다. 이에 속아 넘어간 공민왕이 다시 한번 신돈을 칭찬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역시 하늘이 내린 스님이라는 말을 들을 만하오. 상에 겨우 과일 두 개라니 역시 참으로 청빈하구려. 신돈의 미세는 하늘을 찌를 듯 점점 드세워졌지만은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늘어날수록 은근히 겁이 나기 시작했다. 특히 누군가가 자신의 행적을 공민왕에게 낱낱이 고하기라도 하면은 그의 꿈은 한순간 산산조각 깨지고 마는 터라 가슴이 자꾸만 조여왔다. 신돈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다. 그날도 공민왕이 신돈을 불러 나란 일을 의논하는데 신돈은 평소와는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공민왕이 물었다. 아니 오늘은 무슨 일이라도 있어?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혹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것이오? 그제야 신도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성공무관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들으시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말에 공민왕은 펄쩍 뛰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오. 난 언제나 다른 신하의 말을 제쳐놓고 선사의 말을 들었어. 신도는 때를 놓칠세라 거짓말을 슬슬 늘어놓았다. 그래도 소문은 그렇지 않사옵니다. 그건 모두 선사를 질투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 말을 믿는 거요. 신도는 공민왕이 자기의 계책에 술술 넘어오자 속으로는 우스워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치 파놓은 굴에 빠진 짐승 같았다. 그러나 신도는 눈물까지 또르르 흘리며 말을 이었다.
지금은 헛소문인지 몰라도 이런 헛소문이 자꾸 커지면 저를 모함하는 자가 점점 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상관 마마께서는 그들의 말에 솔깃하실 테고, 그렇게 된다면 네 늙은이의 신세는... 신도는 말을 잊지 못하고 훌쩍거렸다. 옛 공민왕은 어린애 달래듯 신돈을 달랬다. 손수 글을 써서 맹세까지 하는 것이었다. 정말로 눈뜨고 보지 못할 어처구니 없는 노숭의 음모였다. 신도는 승려인데도 공민왕을 배경삼아 처벌을 건드리고 자식까지 낳았다. 더군다나 기현, 최사원, 이춘부, 김난 등과 합세하여 세력을 만방에 뻗치자 신돈을 아끼던 공민왕도 차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공민왕은 슬슬 신돈을 꺼리게 되었으나 눈치 빠른 이 요승은 곧 그 사실을 알아챘다. 신도는 어색한 밤 신복들을 한데 모아놓고 거사를 모의했다. 그는 공민왕이 자신을 내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이인이라는 문객이 우연하게도 그 사실을 듣게 되고 아무도 모르게 투서를 써서 재상 김성령의 집마당으로 던졌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 하인이 마당에 떨어져 있던 투서를 발견하고는 애를 수상히 여겨 주인에게 전해주었다. 투서를 손에 쥔 김성명은 곧 그것을 공민왕에게 바쳤다. 공민왕은 벼르고 있었던 터라 곧 신돈 일당을 잡아들여 고문을 하였다. 고문이 어찌나 가혹했든지 기현과 최사훈 등은 자신의 죄를 이실짓고 하였다. 그러나 신돈만은 끝까지 버티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마마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노숭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시고 저를 버리십니까? 한나라의 가장 큰 어른이여, 어찌 이렇게? 공민왕은 입가에 쓰는 숨을 가득 머금은 채 이렇게 말했다. 신도는 잘 듣거라. 맹세는 네가 먼저 어겼다. 부녀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처의 설법을 전하여 부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했느니라. 그런데 너는 지금 자식을 둘씩이나 두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갑옷을 만드는 것을 일곱 곳이나 지었으니 이것은 평생을 같이 하자던 우리의 맹세를 어기고 나를 지옥한 것이 아니었더냐? 결국 신도는 공민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공민왕 20년의 일이었다. 공민왕을 배경으로 하여 승려라는 지위를 이용해 온갖 만행을 저지른 요승 신도는 결국 솟구치는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